저 사람 데리고 어디 멀리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떠나줄 순 없나요? 서로 사랑해선 안 되는 사이가 됐을 뿐 두 사람 마음이 변한 건 아니잖아요. 황경철 씨, 당신도 우리 정은이의 죽음을 저 사람이나 나만큼 아파하고 있잖아. 그러니까 데리고 떠나줘요.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. 그냥 두고 죽으면 일생 남은 내 식구들 뒤치다거리나 하다 죽을까봐 그래요. 저 사람 당신 아니면 절대 재혼 같은 건 안 할 사람이야. 그건 당신도 마찬가지 아닌가? 두고 죽다뇨? 나 때문에 일생 피멍든 사람 그냥 두고 죽을 수가 없어서 그래요. 황경철 씨, 당신 아들 때문에 자식이 죽은 건 내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저 불쌍한 사람 맡기고 죽을 때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당신밖에 없어서 그래. 죽다니요. 우리 정은이한텐 내가 가서 잘 말할게요. 황경철 씨, 내가 이런 얘기한 거 저 사람한테 말하면 안 돼요. 병이 들었으면 치료를 받아야죠.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병원에서 보내다 죽고 싶지 않아요. 저 사람 데리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그냥 둘이 살아요. 이건 남자 대 남자로서 하는 내 마지막 부탁이요.